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이지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개장 직후 바로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반면 어제 오후장에서 반전 매력을 뽐냈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962선에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하락 전환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3% 하락한 1955.5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반면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다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약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98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98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업종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0.78%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은 반면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섬유의복이 1%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유통업도 0.04%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료정밀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약품이 0.6%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전기가스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과 화학 역시 2%대 그리고 0.18%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업종들 확인해 보기 전에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74% 상승한 571.35포인트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4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억 원, 41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151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업종들 대부분 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대형주들 대신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운송업이 0.2%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통과 인터넷 각각 0.8%대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IT 부품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른손 게임즈입니다.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출시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14.74% 상승한 1945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제작 게임인 야구 게임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콤입니다. 삼성전자 태블릿 PC용 수혜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2.88% 상승한 17,85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전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물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선물지수 현재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0.12% 하락한 255.2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0.01% 상승한 1094원 60전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요. 하지만 호주 금리 인하 여부가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기관의 매매 동향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지원이었습니다.